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참담하시죠? 그러나 저 썩은 놈들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은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 한 분에 대한 어떤 권한과 순환이 아닙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냐,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냐, 남북 체제 투쟁의 연장선이고 역사 전쟁의 연장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신념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이분을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두거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자연인으로 계시는 한은 저 북한 김정은이 집단과 이들을 조종을 받는 북한 간첩, 이들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은 결코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이 체제로 적화 통일한다는 야욕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분에게 누명을 씌워서 불법 탄핵을 시켰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렇게 탄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겁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을 지키는 길이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념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부터 지금까지 네 번째의 겨울을 맞으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통일의 꿈을 심어주었고 그분의 이 순환은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을 깨어나도록 하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확신을 합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깨어나고 저 악의 무리들을 끌어내고 진정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할 그때까지 저는 저분의 고난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더 용기를 가지고 옥중투쟁을 하면서 우리 국민, 나아가 전민족, 전 세계인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의 소중함과 자유통일의 소중함을 알리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참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용기를 북돋아 줍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기해서 더욱 다지고 또 다집시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무너진 자유대한민국에 여러분과 같은 애국심을 가진 그야말로 용기 있고 신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늘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든 옥중투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다시 힘을 재충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늘에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린 그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투쟁에 더욱더 매진합시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꿋꿋한 신념으로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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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문제의 악은 집단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조국 게이트를 해서 저놈들이 썩고 부패했다는 것을 다 드러났어요.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부터 해서 지금 청와대가 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알고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서울구치소에 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슬프고 통탄한 일이지만 국민들을 깨어내고 하는 데에서는 나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맙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지켜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가슴 속에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와 자유통일의 중심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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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